MZ세대와 미닝가운 소비 한 끗? 한 끗인데 5억을 태워? 고니가 한 끗에 5억을 태웠다면 페이스북은 이 글 하나에 67조 원을 태웠습니다. 6월 26일 페이스북의 주가가 하룻밤 사이 8.3% 떨어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이 페이스북의 유료 광고를 뺀다고 했더니 주가가 와르르 무너진 건데요. 이 기업들이 광고를 뺀 이유, 바로 MZ세대의 미닝아웃 소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MZ세대는 뭐고 또 미닝아웃은 뭔가요? 드노가 알려드립니다. MZ세대란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앞글자를 합친 말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Z세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어난 세대입니다. 쉽게 말해 요즘 애들이라는 말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애들 스마트폰이랑 친하고 또 SNS를 자주 그리고 잘 활용할 줄 아는 세대입니다. 이런 특징은 미닝아웃 소비와 연결되는데요. 미닝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영어 단어 미닝, 자신을 드러낸다는 커밍아웃을 합친 말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즉, 미닝아웃 소비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위해 돈을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돈을 쓰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아까 MZ세대가 SNS 좋아한다고 했죠? 자기가 산 물건들을 혼자 조용히 쓰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바른 상품 구매를 위해 비용을 더 드릴 의사가 있다 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기업들도 MZ세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 사회 이슈에 침묵하던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 브랜드들도 최근 미국의 흑인 인종차별 논란과 관련해 SNS 게시물을 올렸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지 않는 기업의 물건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건데요. 처음 말했던 페이스북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자들을 향해 무지막지한 경고를 날린 건데요. 트위터는 트위터의 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 라며 이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이 글을 그대로 뒀죠. 페이스북의 이 같은 대처에 많은 MZ세대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과적으로 67조 원이 하룻밤 사이 증발해버렸죠. 비슷한 이야기들은 정말 많은데요. 얼마 전 미국에서는 스타벅스에서 BLM 티셔츠를 입는 걸 금지하자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를 분석해본 결과 Z세대가 76%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저도 공정무역 카페에 가서 마신 커피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사서 쓰기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미닝아웃 소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Do you know? 재밌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